행복한 사람의 저고리. 옛날 어느 평화로운 나라에 큰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임금님이 병이 들었는데 아무리 좋다는 약을 다 써봐도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하루는 임금님이 신하들을 불러 말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낫게 해주는 자에게 이 나라의 절반을 상으로 주겠노라. 그러자 지혜로운 사람들이 임금님의 병을 낫게 할 방법을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한 사람이 말했지요. 행복한 사람을 찾아서 그의 저고리를 벗겨 임금님께 입혀드리면 뚫림없이 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 소리에 임금님은 행복한 사람을 찾기 위해 전국으로 신하를 보냈어요. 당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듣고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예, 저는 돈이 아주 많아서 행복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병에 걸렸지요. 돈이 많아도 고칠 수가 없으니. 신하들은 또 다른 곳을 찾아갔어요. 당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듣고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예, 저는 누구보다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행복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으니 이제 이 건강마저 잃게 될까 두려운 마음뿐입니다. 신하들은 오랫동안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녔지만 행복한 사람을 단 한 명도 찾지 못했어요.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가난한 마을을 지나가던 임금님의 아들은 어느 집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 오늘도 일을 하게 해주시고 또 먹고 잠을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제게 더 필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가난한 마을에서 행복한 사람을 찾게 되다니. 임금님의 아들은 크게 기뻐하며 저고리를 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이 행복한 사람에게는 벗을 저고리조차 없었답니다.